안녕하십니까. GLK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호주에 보내야 되는데요. 호주에서 요청하시는 분이 제품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제품 상세 설명을 요청을 해서 오늘은 제품 포장 겸 조립하기 전에 포장하기 전에 제품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스위치, 예, 스위치 하세입니다. 스위치 보시면은 스위치가 예, 스위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잭 그리고 ACC와 연결이 되는 AC 산자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랜딩교와 컨트롤 박스를 연결해주는 와이어링, 전기 배선이라고 그러죠. 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선은 좌우 구별이 없고 그리고 컨트롤과 랜딩교가 결합되는 부분까지의 좌우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선이나 골라서 연결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조립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단자를 보시면은 암수 단자가 교차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꽂아도 방향만 맞추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파워 단자, 배터리 플러스와 AC 이쪽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부터 두 번째 하얀색 핀이 4개가 있는 단자가 스위치 단자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게 ACC 플러스, ACC 플러스와 연결되는 단자이고 두 번째 것은 랜딩기어 공통선입니다. 스위치 가운데 들어가는 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랜딩기어가 상하로 동작되는 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5포트짜리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포트는 우측 포트, 여기는 좌측 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네 개 양측에 네 개씩 여덟 개의 LED가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녹색, 노랑, 녹색, 노랑, 그 다음에 노랑, 녹색, 노랑, 녹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녹색은 동작 그리고 노란색은 완료 버튼입니다. 이 순서대로 포트에 각각 한 포트씩 여기에 나와 있는 단자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신호가 들어가면 제일 끝에 녹색 단자에 불이 들어오고 좌측에서 두 번째 그러면은 좌측에서 두 번째에 있는 노란색 그리고 좌측의 세 번째는 좌측에서 세 번째에 있는 녹색 단자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섯 번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플러스 이쪽에 게 마이너스이고 이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순서대로 LED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결합하는 방법을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원래 차체와 결합되는 것은 이와 같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는 단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꽂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꽂고 그리고 빨간선은 플러스에 검정선은 마이너스에 연결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스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둥그렇게 돼 있는 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꽂은 다음에 ACC 단자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배터리 단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ACC를 대신해서 스위치를 돌렸을 때 들어오는 AC를 대신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보시면은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먼저 좌측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우측 포트에 잭을 꽂아주고, 또 하나는 좌측. 여기를 보시면은 총 3개의 구멍이 있는데, 3개 중에 2개가 묶여있고 하나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포트가 랜딩기어를 동작시키는, 랜딩기어 모터를 구동시키는 구동 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리미트 센서 스위치로 들어가는 선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지금 이 케이스에는 커버를 씌워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커버를 붙여주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와 같이 레프트 라이트 포트 커버입니다. 일단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연결되어 있고, 선은 구부려서 안쪽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와 같이 배치가 되겠는데, 선이 좀 짧은 관계로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똑같이 어느 쪽에다 잭을 꼽아야 될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맞는 것끼리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해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측 레프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도 커브를 놓고 방향을 맞춰서 그냥 꽂아만 주면 되겠습니다. 꽂아주고 나서 커버를 닫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커버를 손을 정리해서 커버를 닫아둘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살짝 걸리더라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걸리더라도 선 정리해서 뚜껑을 눌러주면서 켜면은 커버가 닫히고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선이 꽂혔습니다. 당기지더라도 이 커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배선이 빠질 염려는 없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은 랜딩기어 동작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랜딩기어 배선 연결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어느 쪽이 랜딩인지 잘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을 뺀 다음에 동작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자 이게 랜딩입니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이와 같이 왼쪽에다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이것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꽂아주고 나서 스위치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작은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또 리미트 스위치 레버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으로 했을 경우 보시면은 엔딩기어가 이만큼만 동작을 합니다. 이쪽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그대로 두고 이쪽은 끝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더 내려 보겠습니다. 이처럼 랜딩기어가 리미트 센서 레버를 조정함으로써 올라가는 정도를 정밀하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하고 나서 한쪽은 좀 낮게 되어 있고 한쪽은 높게 되어 있다, 올라가는 정도가 틀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비교 대상인 차체에서 그 높이를 측정하는 부분이 좌우측이 정확히 똑같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로 미세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도 마찬가지로 자 앞쪽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이 상태로 되니까 랜딩기어가 이만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랜딩기어가 끝까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레버를 올려서 끝까지 올려보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올립니다. 스위치를 잡고 확실히 구분이 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컨트롤 자체에 브레이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랜딩기어 시스템에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브레이킹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터가 회전을 하면은 스위치를 놨을 때 관성력이 작용해서 스위치가 차단이 되어 있더라도 계속 모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정도가 브레이킹 기능이 없으면은 이게 끝까지 왔을 때 랜딩기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관성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감아버리면은 안에 있는 기어가 물려버리는 다른 말로 잠겨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레이킹 기능이 컨트롤 박스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떼는 순간 모터가 브레이크 기능을 작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미세하게는 움직이더라도 바로 동작을 멈추기 때문에 관성을 차단해서 그 자리에서 멈춤으로 모터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딩 기어 테스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트 자체가, 잭 자체가 타이트함으로 이렇게 그냥 꽂고 커버를 씌워도 나중에 배선이 이탈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테스트 과정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박스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일단 지금 하는 박스 포장은 해외 수출하기 위한 박스 포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2003년형 볼드윙에 장착할 랜딩 기어 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문해서 확장형 브라켓 세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이 확장형 브라켓 세트는 이와 같이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포트를 하고 볼트를 조여주면은 탭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맞겠네요. 자, 탭이 여기 나와 있는 쪽으로 조여주면은 뒤쪽으로 랜딩기어를 후퇴를 해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랜딩기어를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랜딩기어가 뒤쪽으로 후퇴되면서 종아리가 걸리는 부분을 해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좌우측 브라켓이 들어가고 다음에 확장형 브라켓이 들어갑니다. 자,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AS 관리라든가 부품의 관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B 감속 기어 세트와 그리고 센서를 이렇게 더 동봉을 시켜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고 아까 테스트를 마쳤던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위치에는 별도로 볼트를 풀거나 볼트를 피스로 고정하지 않고 이와 같이 타이 방식으로 타이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스위치 세트 포장이 되고 다음 좌우 랜딩 기어 와이어링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 마지막으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랜딩 기어 좌우측 마지막으로 랜딩기어를 결합시키기 위한 볼트와 그리고 차체 브라켓의 볼트입니다. 브라켓 고정 볼트입니다. 이 볼트 네 개는 기존은 발판을 떼내고 이 볼트를 심어준 다음에 브라켓을 넣어서 너트로
여기 들어있는 너트로 고정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네 개의 볼트는 발판, 띄어낸 발판을 여기다가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렌치 볼트는 랜딩교와 브라켓, 확장 브라켓을 연결해주는 브라켓 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포장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이상이 랜딩기어 구성품들이 다 박스에 포장된 내용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